안녕하세요, 쿠쿠치입니다. 오늘은 쿠쿠치 채널 최초로 게스트와 함께 운동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운동할 게스트는요, 직접 제가 모셔오겠습니다. 준비! 짠! 자, 오늘 저와 함께 운동할 게스트는 바로 제 딸랑구 모아입니다. 모아 인사해!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육아 대디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운동인데, 이렇게 아기띠를 하고 아기를 안은 상태에서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 얼마 하고 싶대요. 자, 바로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이렇게 아기띠를 하고 아기를 안은 상태에서 아기가 앞에 있기 때문에 척추 전방 압력이 더 올라가 있기 때문에 허리에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복부에 힘을 최대한 준 상태에서 스쿼트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전방 척추 압력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배에 힘을 준 상태로 조금 더 어깨 넓이보다 좀더 넓게 해주시고 약간 거의 스모 스쿼트에 가깝게 발끝을 틀어주세요. 그 상태로 가볍게 손을 앞으로 들어주면서 앉았다가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열하나, 몇 킬로지? 열둘, 열셋, 9.5 킬로?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0개 끝나면, 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들고 옆으로 사이드킥, 중심 잡으면서 아기 손 잡고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사이드킥 10개씩 하신 다음에 제 다음은 런지인데요. 런지는 앞뒤로 발 교차하신 다음에 앉으면서 하나, 둘, 뭐야?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계속해서 복부에 힘을 주고 계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나시면, 자, 마지막 네 번째 운동은 카프레이즈. 제자리 걷기로 중간 운동 진행해 주시고요. 이렇게 3세트 진행할 거예요. 처음에는 스모 스쿼트, 그다음 사이드킥, 그다음 런지, 마지막 카프레이즈. 이렇게 4가지 종목 운동하는 겁니다. 자, 제자리 걷기 1초에서 30초 정도만 해주시고 바로 두 번째 운동 스모 스쿼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사이드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올릴 때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밟아서 이건 내려갈 때, 런지는 내려갈 때 마시고 후, 하나,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카프레이즈. 하나, 내려올 때 마시고 올라올 때 후.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자리 걷기, 와. 제자리 걷기, 우와. 책이다, 책을 읽어줄게요. 자, 우와. 우와. 이야. 이거 멋있다. 야. 자, 제자리 걷기 중간 운동 끝나면 마지막 세 번째. 자, 힘내시고. 슬로우 스쿼트. 자, 20개. 하나, 후. 둘, 일어날 때 후. 내려 천천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가시고 이럴 때 후.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너무 힘들어. 아빠도 힘들어.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 내가 힘들어하네. 저도 힘든데. 둘, 셋, 빨리 할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올 때 천천히. 여덟, 아홉, 열. 런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와, 뽑을 수 있어요? 열 개.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우와, 우리 우와, 진짜 잘했다. 하나, 마지막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자, 아기랑 이렇게 운동하는 게 원래 힘들어요. 우리 또 음악이 없으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빠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3세트 운동했는데, 자, 이렇게 아기 뛰하고 동작을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 우리 아기가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동작을 천천히 해주시고 안고 하셔도 돼요. 손으로 안고 하셔도 되는데, 안전을 위해서 아기 뛰를 메고 하시는 게 더 좋고요. 자, 이렇게 오늘 운동 제 딸과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
집에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서 아이랑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아이랑 함께 이렇게 운동해 주시면서 개인 운동도 계속 꾸준히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래 엄마한테 갈까? 자, 하나, 둘, 셋, 으쌰! 오늘 운동 어떠셨나요? 아이랑 교감하면서 하는 운동, 정말 다양한 운동들이 많은데 앞으로도 아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운동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 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짠! 짠!